근데 이제 한 학기에 강의를 하게 되면 정시 학기 프로그램으로 한 15주, 16주를 강의해야 되는데요. 뭐 한 몇 주 그 국경일 빠지고 뭐 이러면 12주 강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2주 동안에 한 번 만날 때 3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3시간 만나가지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기억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석부 옆에다가 사진을 전부 클릭을 받아가지고 전부 인쇄를 해서 이름하고 얼굴을 배치시켜가지고 기억을 하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기가 끝날 때가 되고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요. 점수를 줄 때 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기억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고요. 질문을 가장 많이 한 학생이 제일 먼저 기억해요. 그 질문 내용이 어떻다는 것은 아무 이유가 아니에요. 수업을 지루해가지고 좀 쉬기 위해서 질문을 했든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복잡한 그런 질문을 했든지 그건 관계가 없어요. 질문을 가장 많이 한 학생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점수 평가를 할 때에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한 학생에게 나도 모르게요 높은 점수를 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리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리되지 않은 채 문제가 있는 그대로 어려운 그대로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죽은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만 드리기로 하나님이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질문을 많이 한 학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다가 어디에다 기록합니까? 믿음장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사람, 하나님께 물어 간구한 사람을 기억했어요.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아 가로되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특징은 먼저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붙잡아 가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그 가나안에는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 두려운 상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적이 가나안에 기다리고 있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갔다가는 먼저 간 사람은 100% 희생하고 모두가 전사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그 누구 하나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 얼마나 두렵든지 그들의 힘이 얼마나 장대하든지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상대였든지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예측이 되니까요. 희생할 것이 보이니까 함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 뜻속에는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그게 2절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 여러분 유다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요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열두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유다로부터 장차 메시아의 가문이 이루어지고요 원수들의 씨가 발라지고요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권세와 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요. 먼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라.
왜요? 너는 축복받은 자녀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희생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축복받은 사람의 특권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삼성교회 선수들하고 이제 8월 2일 교회협의회 그 체육대회가 있는데 어제 그 백고보 한인 장로교회하고 그 소프트볼 그 예선전 2차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1차전이 명성교회하고 있어야 되는데 명성교회가 출전을 포기해서 이제 한인 장로교회하고 2차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 2차전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회 일을 하다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신윤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소프트볼 경기, 야구 경기를 보니까 이거는 가장 성경적인 경기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까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성경적인 경기인가?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감독이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너 이번에 번트대. 너 이번에 나가지 말고 멈추고. 그럼 그 타자가 타석에서 번트를 떼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는 죽지만 다른 주자들이 1루, 2루, 3루를 돌아서 돌아오게 돼가지고요. 결국 팀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팀이 살고 내가 죽고 공동체가 살고 유다야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먼저 나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늘의 영광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희생한 사람을 희생으로 끝냅니까? 아니에요. 유다 정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와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제 어릴 때 그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이제 어머니가 한 저녁 9시 정도 되면 그냥 밑에 이거 다 깔고 비계 하나씩 놓고 이불다리 다 덮어주면 형제들이 거기서 막 물구나무 쓰고 장난치다가 이제 베개 하나씩 잡고 쫙 누워서 자려고 해요. 근데 다 이렇게 식구들이 누웠는데 어머니는 눕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따뜻한 데는 아버님 자리를 딱 만들어 두시고 어머니는 제일 좋은 추운데 올라가셔서 그 전구 담아 이렇게 하나 가지고 거기다 양말 뽑는 이게 다 해진 거 씌워가지고 뒤꿈치 천 모려가지고 그거 꼬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 어렸을 때 기억 하도 많이 나가지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어머니 안 졸려요? 또 어머니가 대답해요. 난 안 졸려. 먼저 자라. 저는 어머니는 잠도 안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따가 선자님께서 새벽 1시 2시 깨면요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그 양말 꼬매고 바느질 나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눈을 부비면서 이제 엄마 손 잡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또 물어봐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그러면 난 좀 더 있다 잘게 아직 안 졸려. 그러시면서 우리가 누우면은 그때 붓으로 일어나셔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면서 한번 가서 볼까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어디 가시냐면 부엌에 가시는 거예요. 부엌에. 부엌에 가셔가지고 그때는 그 난방이 이렇게 구들 놓고 내로라고 해가지고 내로 화덕에다 연탄 두 장 세 장 이렇게 올려놓고요. 쭉 꺼냈다 연탄 갈고 그 쇠 갈고리를 쭉 집어넣어서 난방 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에 가셔가지고 갈고리로 그 내로 화덕 쭉 끌어당겨가지고 그 연탄 탄 상태를 보고 연탄을 생으로 딱 올려놓으시고 뚜껑 덮고 다시 물을 쭉 밀어넣으시고 들어오셔서 새우장을 주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졸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따뜻하게 그 밤을 보내기 위해서 뜬눈으로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요. 그 독한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낸 것이 연탄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희생이야.
인생들이 온 가족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누군가가 먼저 죽어야 하나님의 의의가 살아납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그 지파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서 성지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죽은 곳이 성지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희생하고 피 흘린 곳이 성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희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희생.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찢기시고 희생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기준을 받게 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기성아, 이제는 네가 이제는 내가 자, 우리 삼성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삼성교회, 이제 너희들이 올라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죽을 때 결국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성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자리에, 희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의 꽃을 피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유다가 했던 것처럼 사사시대 때 믿음의 사람이 했던 것처럼 믿음 가지고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며 올라가게 하시고 희생함으로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까닭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시대에 부르신 까닭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